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3D 모델링과 심랩, 다은쌤의 새 책과 함께 3D 모델링 배워볼까요? 팅커키드는 오토데스크사의 교육용 프로그램입니다.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알록달록한 색상 때문에 아이들용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걸로 스타워즈 시리즈도 만들고 화분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이제는 도미노, 골드버그 장치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은쌤이 팅커캐드로 작업하는 과정들이 궁금하다면 유튜브에 DDD랩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팅커캐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오토데스크 한국어 커뮤니티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여기 오토데스크 기타 제품에 대한 문의에 팅커캐드 관련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크롬에서 팅커캐드에 들어갑니다. 처음 팅커캐드를 방문하면 이렇게 영어로 나타나는데요. 가장 하단에 내려가서 언어를 한국어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등록을 눌러서 여러분의 이메일을 이용해서 개인 계정을 생성하면 됩니다. 14세 미만의 학생과 선생님들을 위한 팅커캐드 클래스는 다른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이 되면 나타나는 첫 화면입니다.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3D 디자인, 회로, 코드 블록이 있습니다. 제 강의 영상에서는 3D 디자인을 이용해서 3D 모델링 만드는 데 집중할 거고요. 이 회로에서는 간단한 전기 회로를 구성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코드 블록에서는 코딩하는 방법처럼 3D 모델링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코드 블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팅커캐드에서 진행되는 모델링 방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3D 디자인을 클릭해서 3D 디자인 작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영상부터는 이 작업 평면이 보이는 3D 디자인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